아, 왜 이렇게 슬픈 거야? 야, 빡치네, 진짜. 하이, 리뷰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라면 브이로그. 라면 브이로그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면은 보고 오셨죠? 계란 두 개에 참기름을 한 개만 했고요. 여기 라면이랑 여기는 맵다구 불김치에서 불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이렇게입니다. 김치가 많아서 준비한 영상이라 잘 먹겠습니다. 엄청 고소하다. 우와. 라면 한 봉 세 젓가락인데. 밥을 좀만 말자. 밥을 좀만 말아 먹었습니다. 오, 면 좀 있을 때 말아 먹어야 되거든요, 밥. 아, 계란 많이 들어가가지고 밥 말아 먹기 딱 맛있다. 와. 맛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침으로 딱이었어요. 아침 이렇게 먹고, 제가 브이로그를 보통 주말에 찍거든요. 오늘도 주말이라 등산을 한번 갔다 와서 찍고, 그러고 저녁, 점심 겸 저녁 먹을 때 캘 것 같아요. 요즘 하루에 두 끼 먹거든요. 딱 할게요. 양고기 카레면입니다. 양고기는 리얼사운드 촬영하고 남은 겁니다. 이걸 먹어야 되기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카레면, 얼마 전에 먹은 틈새 카레면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커리에는 양고기가 또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커리 느낌 내려고 후추랑 요거트 추가했고요.
매운맛이라 요거트 좀 섞여도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침착하려면 요거트 섞어 드세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커리 같기도 하고, 카레 같기도 하고, 진짜 맛있는데? 최고! 여기에 이제, 양고기도. 뭐야. 나 진짜 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와, 렌수한테도 이렇게는 안 따라 죽었다. 제가 너무 신나게 들고 뛰어왔나봐요. 아무튼, 요궁합 되게 맛있습니다. 이국적이기도 하면서 자극적이고, 최고. 거품을 먹는 건지 맥주를 먹는 건지. 얜 좀 꺼지게 냅두고 총각김치랑도 먹을게요. 카레는 총각김치지. 아, 너무 좋은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카레에는 무김치가 맛있긴 한데, 닭김치, 스틸만 넘버원, 진짜. 닭김치 최고야. 너무 맛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맥주 먹고 오늘은 여기서 끝낼 것 같아요. 내일 학원 가기 전에 아침에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로 넘어갈게요.
목소리가 아침이라 잠겼어. 짠! 순두부 열라면입니다. 와, 이것도 진짜 뒷북이죠?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순두부 열라면. 근데 먹어야지 먹어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끓여보게 됐네요. 오, 노른자는 좋네. 이렇게 라면을 비벼 먹으면 맛있거든요. 노른자에 비빈 순두부 열라면부터. 와. 다들 아시는 그 열라면 맛이에요. 열라면 맛에 제가 고추기름하고 청양고추랑 후추! 후추를 조금 더 넣었거든요. 맛있다. 와. 얘는 어차피 두부 들어가고 이따가 밥 말아 먹으려고 하나만 했습니다. 너무 맛있다. 라면 또 끝이네요. 팽이버섯이랑. 밥을 찬밥이 되게만 데우려고 했는데 너무 데워버렸다. 와, 이건 꼭 밥을 말아 먹어야겠다. 2% 부족한 순두부찌개 먹는 느낌? 배부르다. 지금 약간 라면 두 개의 밥 말아 먹은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 학원 갔다 와서 저녁 먹을 때 켤게요. 저녁도 라면. 근데 저녁에 생각해 놓은 라면은 조금 야심차거든요. 그거 먹을 때 켤게요. 짠! 저녁입니다. 여기는 도다리랑 게장어, 뼈째 회입니다. 요거 오는 길에 주문을 했고, 여기는 비빔면으로다가 냉라면? 물회라면을 만든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물회라면입니다. 신난다! 회는 먹다 부족하면 더 넣을게요. 좀 그냥 회로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오늘의 음료는 이거 언제 다 먹을래나?
위스키 토닉. 집에 있던 레몬도 썰어놨고요. 아, 완벽한 주말 밥상이다. 회를 잔뜩. 오! 왕!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짠! 아우, 죽는지. 회는 그냥도 먹을게요. 얘는 장어회. 갯장어회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그냥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그리고 얘는 도다리. 저번에도 먹었죠? 쌈으로도 이렇게 싸가지고. 아, 한 잔 딱 하고 해장을 바로 하는 거지. 라면도 먹는데 회 세 가지로 하면은 조금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회 두 가지만 했거든요. 세 가지 할 걸 그랬다. 숭어까지. 숭어 저번에 맛있었는데. 너무 예쁘다. 아, 카메라 켜졌을 때는 슬픈 걸 보면 안 돼. 딴 걸로 바꿀게요. 어우, 갑자기 슬픈 게 나와버려. 씨, 좀 쪽팔리긴 한데 다들 드라마 보고 울고 뭐 TV보다 울고 그러잖아요? 나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 맛있다. 우유가 맛있다니까 웃기긴 하다. 하나 더 삶아야겠죠? 회가 있어서 면 하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네. 아까 제가 이걸 안 넣었어요. 참깨구명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두 개 다 넣겠습니다. 왕! 처음부터 면을 두 개로 했어요. 이게 음식이 좀 풍부하게 잡혔을 텐데, 풍부하게? 좀 양 많아 보이게. 이쯤에서 한 잔 더 하면서 레몬 아까 남은 거 쫙 짜줄게요.
어차피 이거 더 봐야 안 먹더라고. 그리고 내일 제가 오전까지만 촬영을 하고 내일 저녁에는 부산을 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부산 브이로그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제가 내일 오전 한 아점까지만 영상을 찍고 저녁 영상은 안 찍는다는 얘기죠. 저녁부터 부산에 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게 맛이 다를래나? 참깨고명 넣은 거. 아까 넣었어야 됐다. 액트스푼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어차피 냉면 육수에 간이 돼 있어가지고. 해도 더 넣어 먹어야지. 아우, 요새 드라마 왜 이렇게 슬프냐. 그리고 혼자 이제 그냥 보면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아, 왜 이렇게 슬픈 거야. 빡치네 진짜. 내일 아침에 켤게요. 아, 어이없네.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왔습니다. 어제 그 처음 울고 자가지고 아직 조금 부어있긴 한데, 운동 갔다 오면서 부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오늘은 목이버섯 진짬뽕! 야호! 백목이버섯이랑 차돌박이랑 팽이버섯, 숙주, 청경채 다 넣고 끓였고요. 아, 맛있겠다. 약간 해장 느낌으로. 아, 좋다. 야, 빡치네, 진짜. 무김치 먹지 말란 뜻인가 보다. 오케이. 고기랑 같이. 목이버섯. 아, 해장. 진짜 김치가 많아가지고 시작하는 영상이었는데, 라면으로 다른 종류별로 해먹을 수 있는 게 지금 생각
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한 3-4탕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고기 잔뜩에 맛있다. 요거 남은 거 먹고 오늘 저녁은 부산을 갑니다. 저녁에 갈 수 있을지 밤에 갈 수 있을지. 밤에 가게 될 것 같은데 할 일 다 하고 가려면. 아무튼 이번 주는 여기까지. 라면 브이로그 다시 여러 번 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니면 좀 특이한 라면 레시피들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는 부산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바이. Thank you.